그렇게 못 느껴본 것 같아요. 근데 좀 30km 이상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으면 막 내가 원하는 정도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은 조금 적기는 해요. 언덕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 정도 언덕은 올라갑니다. 아우, 왜 이렇게 빵빵거리니. 지금 약간 내리막 오니까 속도가 30km 넘어가고 있어요. 와, 내리막을 탈력받으니까 36까지 올라가네. 그렇지만 언덕에서는 살짝 힘들어한다는 거. 약간 내리막 오니까 속도가 30km 넘어가고 있어요. 와, 내리막을 탈력받으니까 36까지 올라가네. 그렇지만 언덕에서는 살짝 힘들어한다는 거. 댕겨도 밖에서 티가 안 나네요. 입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점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해줄게 하는 정도의, 뭐 쇼바따엔 없어도 괜찮아 하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어제도 여기 제가 도로가 자전거 도로임에도 되게 울퉁불퉁하다고 했었거든요. 바닥이 약간 물결 나듯이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데 속도 해제를 안 한 상태임에도 평지에서 탄력 받으면 뭐 29km, 30km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옛날에 제가 외발 휠을 탔을 때도 외발 휠 속도가 18km 제한. 지금 이렇게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여기 잡아볼게요. 아주 꿀렁꿀렁하셨어요. 보이시죠, 이거 지금. 네. 브레이크 잡아주는 성능은 확실히 디스크가 조금 더 낫기는 해요. 오우, 아예 지금 휠이 그냥 잡혔는데 아예 브레이크가 잘 잡히니까 휠 자체가 락에 걸려버리네요. 8인치 사이즈는 자도에서 탈랑탈랑 자도 따라서 이제 가는 느낌의 주행이 가장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킥보드 타실 때 지금 이 싱글 기둥은 그렇게 출력이 확 나는 느낌 정도는 아니고 부드럽게 가지고 되기 때문에 뭐 막 몸이 뒤로 제껴지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키로수가 뻥이 아니구나, 진짜 확실히 키로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리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이 길에서 엄청 땡기고 달렸었거든요. F7으로 8인치 타이어로 그렇게 달렸는데 그거는 8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쇼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면이 살짝 덜렁거리는 거리에서도 충격흡수가 돼가지고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저기까지는 계속 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땡기고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여기 위에 갔던 도로는 노면이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또 차도로 이용하도록 할게요. 땡겨봐야 속도가 나오는 게 뭐 30대 키로의 속도지만. 그냥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갇힐까 불안불안하게.
같아서 그래가지고 쇼바를 지금 약간 더 물렁하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러지? 미리비나 들어가야 될 텐데 저 때문은 아니겠죠?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점선도 아닌 실선인데 위험하게. 지금 도로를 오느라고 쫙 당기고 보니까 전압은 떨어지고 있어요. 전압이 확실히 빨리 떨어지네요. 근데 또 오는데 6.3이니까 대략 한 5볼트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5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살짝 언덕이거든요. 이 언덕이 프리고 다이렉트 F10 에코는 살짝 힘들어해요. 걔는 언덕에서는 조금 아쉽다 느낌인데 그래도 F7은 언덕에서도 아 너무 딸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이 모터 출력이 딱 8인치 정도까지는 딱 커버칠 수 있는 그 정도 출력이 좋대요.